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지난주 신년 특집으로 자소서 항목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서 저희가 두 번째 특집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그리고 강민혁 취업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지난주에 형우 MC께서 오셔서 진행을 도맡았다고 네. 들었는데 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가 좀 들려와요.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집편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이 두 번째 특집은 그래도 재정 씨와 함께 진행을 아하, 하게 돼서 정말 네.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평론가님하고 멘토님 어떠셨어요? 정말 소재가 되게 재밌고요. 네. 무엇보다 취준생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정말 잘글잘글 씹어준다. 소화를 잘 시키게끔 정말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제 평론가님뿐만 아니라 두 분 MC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재를 또 제공해 준 우리 취업 준비생이 있어가지고 좀 묻어가는 느낌으로 지난주 방송을 해서 오늘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꿀팁이 마구마구 방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너를 보여줘! 자, 짜잔, 나왔습니다. 팀워크! 네, 이번에는 팀워크 항목이네요. 네. 팀워크 역시 자소서 항목 중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사회생활에는 특히나 이 항목이 빠질 수 없는 자질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자소서에 보면은 이 팀워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팀워크에 대한 이제 사전적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 사실 팀워크는 공동의 목표를 다해서 개인이 어떤 뭐 책임을 다하고요. 협력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어떤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적 유대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심을 버리고 봉사한다는 마음,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회사 생활은 여러분께서 이제 아직 안 해보셨지만 정말로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정말로 엄청 달라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조합된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좀 자리 잡고 있죠. 네. 네, 그렇다면 기업의 인재상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재상을 보면 되게 아름다운 말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네. 보이지만 제가 과거에 인사팀에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인재상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 단순하게 멋있는 말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CEO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지 그 사업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담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일반적인 정의로 이 팀워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회사를 가고 싶다면 그 회사에서 강조하는 그 팀워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워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대다수의 직무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의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보통 작성할 때 구성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지원 회사의 그 팀워크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을 했던 소재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간결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기업 인재상 하면은 뭔가 막연하게 좋은 말만 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이 실제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얼마나 연관이 있나요? 사실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아까도 우리가 그 컨설턴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CEO의 철학을 담아내는 그런 인재상에 부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네.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많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기업을 조사를 했더니 실제 10곳 중에서 7곳을 봤더니 어떤 네. 부분이 있었냐면은 실제 인재상과 맞지 않는 사람. 그런데 스펙은 좋아요. 그다음에 정말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재상과 맞지 않으면
10곳에 7곳 같은 경우는 탈락시켰다고 이렇게 조사가 된 결과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만 봐도 정말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네. 또 인재상이 재밌는 게 각 시대의 그 트렌드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100대 기업이 뽑은 인재상을 봤더니 첫 번째로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들 봤을 때 주인의식 이런 걸 좀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면서 기업들의 그 인재상도 조금씩 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어떤 뉘앙스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인재상이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있죠.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가 팀워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조직과의 생활입니다. 이게 회사는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하고 조직 생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사와 불화음, 동료와의 불협화음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에는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말씀 끊었다시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에 대해서 좀 써야 되는데 이 팀워크와 관련된 경험을 쓰라고 했을 때 이 소재 선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경험 위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팀워크 관련된 행동을 많이 했던 그런 소재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 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공익을 목적으로 했던 경험, 즉 예를 들어서 이 경험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혹은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즉 팀활동이 되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당위성적인 측면입니다.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당연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아리를 본인이 직접 설립해가지고 뭐 책임감 있게 수행했던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공적인 경험에서 우리 지원자가 자기 역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면서 함께 시너지를 냈던 그런 소재면 적절해 보입니다. 네. 네. 자, 그 남자들 하면 팀워크라는 게 사실 군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 좀 했어요. 네, 네, 군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를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군 생활 경험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단순하게 군대는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두 부분이 네. 공익성과 목적성, 이제 당위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군 생활은 당연히 공익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당위성적인 측면에서 군 생활에서는 사실 시키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팀워크를 발휘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소재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연애했던 경험을 팀워크로 써도 되느냐. 연애도 사실 팀플레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굉장히 기발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지원자들의 소중한 추억으로 만 간직하시고 이 경험은 좀 묻어두시는 게 좋은 게 이 어쨌든 단체 생활이라기보다도 지원자 어떠한 개인에 대한 사익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재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소재를 선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예, 소재를 선정했다면 증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증명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노하우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 노하우에는 가급적이면 자발적인 기여, 즉 예를 들어서 내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자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역할을 다하고 팀 역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약간 마음속으로 아유 그래 들어와도 내가 한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아니야 내가 이번에 이 친구를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자처하다 보면 나도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좀 아름다운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희생입니다. 뭐 우리 지원자가 팀 활동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아리실에 있는 음수를 내가 버렸다. 예,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적극적인 희생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도 좋지만 그 행동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그 팀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소서 쓰기가 너무도 어려운 취준생분들을 위해 준비한 DIY 자기소개서 특집편. 그럼 계속해서 팀워크 문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소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기업은 롯데 면세점이고요. 질문은
조직 내 구성원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입니다. 네, 일단 질문에서부터 뛰어난 성과라고 하니까 부담이 팍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자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기업에 대해 먼저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권 평론가님께서 롯데면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롯데면세점은 모기업이 바로 호텔 롯데입니다. 네. 그때 호텔 롯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호텔 롯데는 네 개의 주요 사업 부분이 있죠. 면세 사업부, 호텔 사업부, 월드 사업부, 리조트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 매출 구조를 봤습니다. 보면은요 82%를 면세 사업부가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큰 부서고 사실 호텔 롯데의 독립 경영 체제에서 본다면은 면세 사업부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게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누적 한 4조 156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거뒀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봤더니 영업이익률이 한 5.7%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재작년으로 본다면 1%였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 굉장히 많이 뛴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55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업이익 굉장히 잘 나왔다. 근데 이거에 대한 숨은 뜻은 뭐냐면은 사실 작년에 롯데면세점이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인천공항점에서 철수한 일부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비용을 안 쓰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좀 도움이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런 이슈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과연 첫 번째 지원자는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을지 자소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여 명의 희생과 협력, 아프리카 남수단 주둔지 구축 성공의 열쇠. 군복무 시절 아프리카 남수단의 파병 당시에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협력을 통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임무를 완수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임무는 90여 명의 공병대가 일진 선발대로서 향후 몇 년간 우리 장병들이 살아갈 주둔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열악한 환경은 하루에도 서너 명의 장정들을 기절시켰고 일의 진척 속도는 계획과는 다르게 늦어져 갔습니다. 한 달 뒤 본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주둔지 구축 완료라는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탈수 증세로 힘들었지만 그나마 땀을 잘 흘리는 체질이 아니라서 저에게 할당된 물을 탈수 증세를 보이는 전우들에게 해낼 수 있다며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응원하며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진 것을 나눠주고 격려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철야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저와 전체 장병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의 업무를 처리했고 해당 일을 완료한 사람들은 다른 장병들을 도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결국 고된 일정을 소화해냈고 본대가 도착하기 전 주둔지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롯데 면세점에 입사하게 되어 어떠한 어려운 과제를 만난다 하여도 동료들과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노력하여 극복해 나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지원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군복무의 경험을 토대로 팀워크 역량을 지금 뽑아내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군대 경험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강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한테 네. 모두가 특수해요, 상황이. 그럼요.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는 이제 남수단 파견이라는 약간 파격적인 소재가 네. 분명히 평가자한테 어필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 제자도 정확하게 남수단의 통역병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통역병이었지만 이제 운전병을 좀 도와줘서 뭐 이렇게 희생을 했다라고 글을 써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 경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팀워크 경험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 소재를 쓴다라고 한다면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인 행동 노하우가 중요한데 제가 우리 학생이 나름 그 팀워크에 대한 의미는 잘 이해한 것 같고요. 나름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지원자께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행동 노력은 이 말 그대로 물을 조금 나눠줬다라는 행동 노하우가 하나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결국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소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에 쓸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좋은 의미가 나왔어요. 과제를 만난다 하여도 동료들과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노력하여
사실 이게 팀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NCS에서 얘기하는 뭐 직업 기준 능력 중에 대인관계 능력, 그 팀워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워크 지표가 적극적으로 업무와 비전을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마지막에 동료들과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행동 노하우가 본문 내용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소재가 군대 경험이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민혁 멘토님의 냉정한 평가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일단 자소서를 쓰기 전에 소제목을 정해야 하잖아요.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는 소제목을 쓰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역시 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이제 호기심이 가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호를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납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뜬금없는 어떤 표시라든지 뜬금없는 내용이 있다면은 사실 뭐 어떤 사람이라도 인사 담당자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한글로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면요. 간단한 기호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영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한자라든지 이런 걸 표현해 갖고 자신을 좀 드러내는 모습도 또 팁이 아니면 팁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드립니다. 네, 꿀팁이네요. 자, 우리 강멘토 님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자소서 중에 가장 눈에 띄었다거나 아니면 뭐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한 소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일단 최근의 트렌드는 과장되지 않고 담백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가자들이 그 MSG에 중독이 돼가지고 좀 그런 담백한 맛을 원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 뭐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팀워크의 과정은 너무 괴롭지만 성과는 달콤하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정말 팀워크를 하다 보면 사실 팀워크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뭔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뭔가를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게 정말 괴롭고 저도 늘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네. 하지만 팀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혼자서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팀워크에 대한 찬양보다도 야, 팀워크 쉽지 않은데 내가 이걸 잘하니까 그래도 이게 정말 좋구나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셔야지 팀워크는 무조건 모든 성공의 열쇠 뭐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예, 그게 너무 네. 과장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솔직함이 들어간 게 좀 약간 담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자소서의 주인공 어떤 소제목으로 팀워크 경험을 작성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플러스 개인 플러스 알파는 팀. 부담스럽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의 역량을 모두 합쳐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 서로 다른 전공의 8명이 한 팀이 되어 취업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 면접 스터디를 하던 중 제일 힘들었던 것은 팀원의 독립적인 성향이었습니다. 혼자서 못하는 일을 여럿이서 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완벽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팀원의 서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서 팀원과 팀 전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과 특강으로부터 얻은 취업 관련 정보를 팀원에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니까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최상의 것을 도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팀원 모두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팀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스터디하면서 서로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합하면 더 많은 능력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영업관리직의 업무는 각 브랜드의 매출 분석을 하고 목표 전략을 설정하며 영업사원들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 영업사원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영업사원과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는 프로모션을 기획해 내겠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지원자는 약간 수업 공식 같은 방법으로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강멘토님, 뭐 내용도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이번 자소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동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본인이 어떠한 장점을 발휘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았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예요. 네. 예, 우리 팀워크 경험을 쓰다 보면 내가 팀을 위해서 희생했다, 내가 다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자뻑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자는 분명히 본인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좀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행동 노하우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팀워크를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챌린지하고 싶은 부분은 네. 이 소재가 네. 다소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터디, 취업 스터디는 목표가 다 달라요. 물론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개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뭐 자기소개서가 있을 수 있고 면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목표 좀 상이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완전하게 한 가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다 뛰어가는 팀원이냐라고 관점으로 봤을 땐 이 소재도 베스트 소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부여와 행동 노하우가 잘 기재되어 있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것은 영업관리직에 대해서 직무를 연결한 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이 영업관리직은 사실은 좀 압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영업사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들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 본부에서 정해진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 되는데 다소 지나치게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 아니냐. 이러한 간접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면접 때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지원자의 자소서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는데요. 역시 자소서를 쓰려면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겠죠. 권평론가님이 전해주는 국내 면세점 업계 이슈 분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한번 수학 공식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뭐냐면 딸꽁 플러스 화장품은 롯데 면세점. 딸꽁? 네. 딸꽁이 뭐예요? 딸꽁은 보통 우리가 사드랑 좀 연결이 되는데 사실 그 면세점에서 2010년도 사드 터지고 나서 17년도 걱정이 이제 단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근데 역시나 안 들어왔습니다. 규모를 봤더니요. 16년도에는 한 807만 명이 들어왔는데 중국 관광객이요. 근데 이게 17년도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417만 명이 들어와서 한 50%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이제 면세점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딸꽁이 있었거든요. 바로 뭐냐 보따리 장사. 중국의 보따리 장사를 딸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갖고 이제 개개인별로 사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쓸어가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딸꽁들이 와서 사다 보니까 한 번에 쓸어가니까 매출로 봤을 때는 솔직히 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면세점 어떻게 더더욱 잘 나갔다라고 분석이 됐죠. 그래서 사실 놀랬습니다. 면세점 업체도 놀랬고요. 저희 이제 경제 보는 분들도 많이 놀랬고 그래서 굉장히 딸꽁의 능력이 탁월하고요. 근데 이 딸꽁들이 주로 사갔던 제품을 봤더니 화장품이었다더라. 그래서 딸꽁 플러스 화장품은 롯데면세점. 왜냐면 롯데면세점이 업계 1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또 공식을 만들어봤는데 송객수수로 플러스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딸꽁의 변수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이번 연도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송객수수료 부분이었는데 송객수수료가 뭐냐면 리베이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주는 건 캐시백으로 주는 돈인데 사실 이게 수수료가 보통 업계에서는 10%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업계에서 경쟁이 붙어요. 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이슈가 뭐냐면 18년도 11월 달에 신세계에서는 40%까지 높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출혈 경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면세점 업계에서는요. 이게 팔아도 남는 장사가 아니다. 예,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자정하자. 정부에서도 이걸 좀 진정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송객수수료 부분이 굉장한 그 면세점에서는 가장 큰 이슈고요. 앞으로도 이런 송객수수료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딸꽁의 변수가 뭐냐면 딸꽁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송객수수료도 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수들도 면세점 본다면은 꼭 알아두려야 할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면세점 그 앞에 올라가면은 진짜 많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큰 가방 가지고 쓸어가시죠.
네. 예전에 뉴스도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 중국 땅이콩끼리 서로 싸우는. 네.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 있죠. 네. 원래 케이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더 많이 들어가게 가방에. 이게 해체해서. 부피가 있으니까 해체를 해서 그 종이니까 이렇게 접잖아요. 맞아요. 접을 수 있잖아요. 종이 박스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차곡차곡 화장품은 또 화장품끼리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아무튼 네.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론가님의 분석을 이제 팀워크 항목에 좀 적절하게 넣으려면 방법이 어떻게 예.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이야기한 거의 큰 틀이 이제 매출에 대한 그런 안정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익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원자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타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따이콩들이 뭐 한꺼번에 죄다 쓸어간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품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타 뭐 MD가 됐든 다른 상품을 기획하는 분들과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아까 이제 출혈 수수료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떠한 업무의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어떤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손실에 대한 부분이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 외부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타 부서의 직원들과 긴밀하게 이렇게 업무를 공유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두 개의 자소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권평론가님과 이제 강맹도님께서 각각의 자소서에 점수를 매긴다면은 몇 점 정도? 첫 번째는 70, 두 네. 번째도 70 이렇게 됐습니다. 70, 70. 네네. 총 140점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평맹도님은요? 예, 오늘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있는 분은 당연히 합격점을 넘었기 때문에 70점을 주고 싶고요. 두 번째 분께서는 행동 노하우를 좀 더 했기 때문에 저는 75점 일단 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점수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두 분 다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먼저 첫 번째 자소서는 오히려 그 수단이잖아요. 수단 이야기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물론 군대 얘기는 안 좋겠지만은 뭐 좀 특별하다고 좀 봤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아까 그 팀워크로서 좀 살리지 못한 부분도 이제 공통점을 느꼈고 두 번째 자소서는 저는 아까도 우리 컨설턴트님께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소재가 너무 뻔하고 사실 너무 좋진 않죠. 좋지 않은 소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소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익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 다 일단 합격 자소서로 볼만은 해요. 예, 뭐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뛰어난 자소서라고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실 수는 있는데 뭐 이 정도만 작성했을 때 크게 면접에서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자소서로 생각이 드는데 왜 두 번째 있는 분한테 75점을 줬냐면 네. 우리 지원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소재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뒤에 있는 분한테 75점을 준 겁니다. 사실은 남수단 파견이랑 취업서 됐던 거랑 소재가 사실은 너무 극명하게 이게 티가 나게 이제 수단 갔다 온 게 더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보면 내가 장점을 발휘했던 것과 그 도움을 받았다는 행동 노하우가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소재 걱정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그 팀워크라는 그 지표를 어떻게 행동 노하우로 반영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뒤에 있는 분에게 75점을 줬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민수님께서 팀워크 항목을 작성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 작성할 때 소제목 두 갈씩 상황 역할 생각 행동 결과 배운 점 이제 이 기본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건데 글자 수에 따라서는 생략이 좀 될 수도 있긴 네. 해요. 근데 어쨌든 소제목이나 두 갈씩에서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팀워크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갖고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배려한다 약간 이런 게 있다면 그걸 담아내시고요. 상황과 역할은 부디 최소화하시고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좀 담아내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원자들은 대부분 상황 역할에 글자 수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자 수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행동 노하우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작성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발적 기여와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희생 이런 유사한 지표를 반영하심으로써 명확한 성과와 깨달은 점을 강조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항목 가운데 팀워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2부에서는 직무 역량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